자, 굿모닝. 저 보호망입니다.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. 자, 토요일날 오전에 어디 갔냐고요? 네, 저 보호망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토요일날 아침에 좀 쉬지 왜 회사에 가냐고요? 네, 일단은 일거리가 많고요. 그리고 또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일이 정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힘들답니다.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일단은 지금 회사에 가서 오전만 좀 이렇게 일을 할 예정이고요. 일단은 요즘에 신상품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안보험 같은 경우도 또또 안보험이라고 다섯 번까지 지급해주는 그런 안보험도 나왔고요. 그리고 그런 안보험 외에도 일단은 뭐 상해보험 그리고 또 DY 상해보험 라이더 또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들도 재해사망 2억까지 가입이 되는 그런 라이더 보험도 나왔고요. 그거 외에도 일단은 상해 수수비가 N사 뭐 24일까지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자, 안보험 같은 경우도 뭐 신상품이 나왔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안보험이 원바람만 되고 그 다음에 전이암이나 재바람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받기 힘들다, 뭐 사기성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. 일단은 기존에 있던 안보험은 죄다 이제 최초 1회만 지급하고 끝나잖아요. 그런데 이 상품은 아무래도 다섯 번까지 지급을 해주고요. 또 유사암 진단시 납입 면제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한 번밖에 끝난 것보다 그래도 원바람만 보장이 되지만 원바람 또 다른 부위에 이제 나오는 확률도 꽤 높거든요, 요즘에는. 그래서 무조건 재바람이나 전이암이 안 된다고 해도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되는 일반 안보험보다는 최대 다섯 번까지 보장이 되고 또 납입 면제가 되니까 보험료 안 내도 되잖아요. 그럴 때는 보장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. 원바람 나오면 또 받는 거고 전이암이나 재바람 나오면 못 받는 거고요. 하지만 그래도 뭐 2차암 진단비도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재바람 전이암도 보장이 되는 안보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래요. 보험 상품이란 건 일단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. 무조건 신상품이 나왔다고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. 좋은 상품이 나오면 이제 단점도 있는 거고 또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거고요. 그런데 그거를 선택의 몫은 이제 고객이 하는 거지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도 나왔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저희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. 일단은 보호망 지금 회사에 다 거의 다 왔지만 요즘에는 좀만 걸어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저 보호망은 보험일 하면서 보험금 청구하고 또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어요. 왜냐면 일단 보험 가입도 중요하고 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물론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죠. 근데 아프더라도 일단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매우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? 보험 계약보다는 보험금을 이제 보험회사가 안 준다고 할 때 저 보호망이 어쨌든 간에 막 싸워가지고 보험금을 받아주면 또 그런 짜릿함이 있더라고요. 고객분들도 또 그거를 알아주시고 나중에 뭐 연락 주시고 감사하다고 또 소개까지 시켜주시니까 저 보호망도 그런 맛에 그런 기분에 일단은 사후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저 보호망이요 오늘 토요일날도 일요일날 24시간 네, 또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. 항상 저 보호망 정말 저만의 철학이 있어요. 초심을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거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저 보호망 믿고 맡겨주시고요. 항상 저 보호망 최선을 다할 테니까. 근데 정말 좀 요즘에는 예전보다 나이가 한살 들어서 그런지 체력이 좀 딸리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초심 잃지 않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좋은 상품들 많이 나왔으면 저 보호망이 바로바로 또 이렇게 좋은 상품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믿고 맡겨주시고 항상 다치지 않으시고 또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. 그래서 뭐 사후 보상 관리나 아니면은 나중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리고 신규 보험 가입 뭐든지 한 방으로 저 보험원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. 저 보험원 토요일날 또 일한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